아니 저것만 아니었어도 만수랑 같이 명절을 보냈을 텐데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있으니 내 속이 안 터지냐고. 아가씨가 무슨 잘못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만수만 살아있었어도 우리 사머리 애비 사랑 듬뿍 받고 애미 너 과부 소리 안 듣고 살았을 거 아니냐. 아이고 내가 그날 일만 생각하면 속에서 천불이 난다니까. 어머니. 간이 적을 낳는 게 아니었어. 저게 지 오빠 잡아먹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 어머니 그만하세요. 그러다 밖에서 다 듣겠어요. 내가 오죽하면 그랬겠냐. 어? 그때 만수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아이고 불쌍한 우리 만수. 어머니 절대로 아가씨 앞에서 그 소리 꺼내지 마세요. 아이고 만수야 저승길 왜 너 혼자 떠났냐. 이 애미도 좀 데려가지. 할머니가 말한 게 무슨 소리지? 너 거기서 뭐해? 엄마, 나하고 얘기 좀 해. 아, 얘기?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래? 아, 뭔데 이렇게 호들갑 떨어? 엄마 있지? 우리 아빠 어떻게 돌아가셨어? 난데없이 그건 왜 물어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그랬잖아. 아니 그건 아는데 교통사고가 왜 났냐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아, 교통사고야 그냥 나는 거지 이유가 어딨어. 그럼 아빠가 운전하다가 사고 난 거야? 그래 맞아. 혹시 상대차가 음주운전이라도 했어? 아님 중앙선 침범 같은 거 한 거야? 아,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뭐야. 혹시 아빠가 사고 낸 거야? 사고 현장에 내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뭘 그런 걸 이렇게 물어. 아, 그 얘기 떠올리고 싶지도 않으니까 나가서 얼른 고모나 도와. 알았어. 고모,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없어. 가서 쉬어. 고모, 고모 돌 때 우리 아빠 돌아가셨댔지? 어, 그랬다더라. 혹시 우리 아빠 사고에 대해서 뭐 들은 거 없어? 사고? 어떤 거? 그냥 뭐 우리 엄마나 할머니가 하는 말 들은 거라든지. 두 분 내 앞에서 그런 얘기 잘 안 하셔서 나도 자세한 건 몰라. 근데 왜 갑자기 오빠 사고에 대해서 궁금해해? 아니야 아무것도. 싱겁긴. 뭐 마실 거라도 줄까? 안 그러면 과일 깎아줘? 아니야, 됐어. 할머니가 분명히 강단이가 우리 아빠 잡아먹었다 그랬는데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사모님께서 사온 이 송편 좀 드셔보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명절 때는 식구들끼리 모여 앉아서 송편도 만들고 해야 하는데 우리 집은 언제부터 그런 게 없네. 이런 걸 만들어야 명절 분위기도 나고 하는데 안 그래, 설 사장? 아, 그렇죠. 저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명절 음식 만드시는 거 보면은 괜히 설레고 그랬는데 말입니다. 맞아, 그랬었지. 애미야. 우리도 내년부터는 송편 사서 먹지 말고 식구들끼리 둘러앉아서 같이 만들어보자. 네. 근데 혜리는 아직 집에 있는 것 같은데 시댁 안 가요? 혜리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 가나 봐. 아니 아무리 컨디션이 안 좋아도 그렇지 명절에 며느리가 시댁에 안 가면 어떻게 해요? 아, 송편이네. 혜리 너는 어제도 시댁에 안 갔으면 오늘 아침 일찍이라도 갔어야지 뭐 하는 거야? 윤재 씨도 저 놔두고 혼자 갔는데요, 뭘. 그리고 제가 가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쓸 거예요.
구서방이 어떻게 생각하든 넌 네 할 도리를 해야지. 원래 명절엔 전날 시댁에 가서 음식 만든 것도 돕고 그래야 되는 거 몰라? 그래. 그건 설 사장 말이 맞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가서 인사드리고 와. 싫어요. 지금 가봤자 뭐예요? 왜 이제 왔냐고 싫은 소리밖에 더 듣겠어요? 야, 그래도 가야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얼굴 도장이라도 찍고 와. 아, 싫다니까 왜 자꾸 그래. 애리 올라가서 나가 얘기 좀 하자. 아, 정말. 앉아. 동탁이한테 얘기 들었다. 너 구서방이 과거에 강단이 씨 만났다는 거 알게 됐다면서? 네. 너 지금 그 문제로 아직 구서방한테 안 풀려서 시댁도 안 가고 그러는 거야? 그래. 혜리, 네가 많이 놀라고 속상했을 거야. 하지만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 너도 넘어갈 건 넘어가야지. 어떻게 다 지나간 일이에요? 강단이가 아직 회사에 있는데. 제가 걔 얼굴 볼 때마다 얼마나 속상한지 아빠는 모르시죠? 구서방이 강단이 씨를 회사에 있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강단이 씨가 남아있는 걸 어쩌겠어? 그게 구서방 잘못이 아니잖아. 과거에 연애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단지 네 눈으로 그 실체를 확인한 게 깨름직하겠지만은 이럴수록 마음을 의연하게 먹어야지. 전 그게 안 되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넌 어떻게 하고 싶어? 구서방이랑 헤어지고 싶은 거야? 그러고 싶은 게 아니면 마음 풀어. 결국 구서방이 결혼하는 건 바로 넌데 네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은 받아들이기 쉽진 않겠지만은 강단이 씨 네 오빠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네가 좀 마음을 넓게 가지고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아빠는 어떻게 오빠 입장에서만 생각하세요? 솔직히 오빠 제 생각해서라도 강단이 만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빠도 네 생각해서 동탁이를 설득해봤는데 동탁이가 강단 씨를 많이 좋아해서 포기가 안 되나 봐. 제 생각하신다면 끝까지 반대해주세요, 아빠. 혜리야, 네가 그렇게 구서방 원했을 때 아빠도 허락해줬잖아. 아무튼 전 절대로 강단이 받아들일 생각 없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숙수가, 엄마하고 보내는 첫 명절이네. 다음 추석은 세상에 나와서 엄마랑 함께하자. 공주야. 아, 오빠. 응. 혜리랑은 얘기 잘하셨어요? 혜리는 대체 왜 저런데요? 어, 혜리가 구서방한테 좀 속상한 일이 있었나 봐. 그날은 넌 몸은 좀 괜찮아? 애는 잘 크고 있는 거지? 네. 병원 갈 때마다 초음파 보는데 건강하대요. 그래, 다행이다. 그나저나 곧 배불러 올 텐데 구경철 씨랑은 어쩌기로 했어? 사실 경철 씨가 저한테 살림 합치자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 아, 그럼 당연히 그래야지. 근데 전 지금 살림을 못 합칠 것 같아요, 오빠. 아니, 왜? 뭐가 문제인데? 그게... 왜 그래, 공주야? 아니에요, 오빠. 그냥 오빠 보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서요. 애 가지면 그런다더니 자꾸 시들 때도 없이 눈물이 나오네요. 너 구경철 씨랑 무슨 문제 있었구나. 안 되겠다. 내가 구경철 씨 만나서 얘기 좀 해야겠다. 아니에요. 지금 오빠가 경철 씨 만나봤자 해결되는 거 없어요. 일단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믿고 지켜봐 주세요. 정말 그래도 되겠어? 네. 그래, 알았다. 대신 무슨 일 생기면 오빠한테 바로 얘기해. 알았지? 네. 그래, 그럼 쉬어라. 응?
네, 경철 씨. 아, 경철 씨. 추석은 잘 보내셨어요? 네. 경철 씨는요? 저도요. 제가 없어서 외롭진 않으셨어요? 식구들이랑 같이 있었어요. 오빠도 올라오셨고요. 그랬군요. 그래도 명절인데 공주 씨랑 쑥쑥이하고 조금이라도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아서 보자고 했어요. 이런 날엔 같이 있어야 하는데 내가 참 한심하게 느껴지네요. 공주 엄마는 명절인데 혹시 집에 왔어요? 아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와요? 그럼 공주 엄마 혼자 쓸쓸하게 보냈겠네요. 안 됐다. 경철 씨, 공주 엄마 저렇게 애 키우고 싶어 하는데 데리고 가서 못 키우게 할 거면 차라리 집으로 들어와서 살게 하는 게 어때요?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공주 엄마 자꾸 들락거리면 공주도 혼란스러울 거고 차라리 같이 살면서 공주 보게 하는 게 공주한테도 좋을 것 같아서요. 공주 씨, 그게 말이 돼요?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혹시 공주 엄마랑 나랑 다시 합치란 얘기를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갑자기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혹시 공주 엄마가 공주 씨 만나서 그런 부탁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안 그럼 공주 씨가 그런 말할 리가 없어요. 어딜 전화하려고요?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말해야죠. 두 번 다시 공주 씨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러지 마요. 공주 엄마 지금 아파요, 경철 씨. 난데없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프다니요. 공주 엄마 지금 남은 생이 3개월도 안 된대요. 뭐라고요? 아니, 와이래 자리 보존하고 누웠노? 어이? 아유, 그 많은 음식을 나 혼자 다 했으니 병이 안 나겠어요. 아이고, 나 참. 아, 언제는 당신 혼자 안 했나? 며느리가 없는데 나 혼자 하는 거랑 며느리가 있는데 나 혼자 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 윤재 결혼 안 했으면 뭐 잘못했노? 참내, 명절 때 며느리 부리 모으려고 작정했는가 봬. 아, 당신 지금 누구 편이에요? 나 이대로는 열불 타셔서 못 있겠네. 얘를 진짜... 아이고, 참아라, 마. 당신이 가만히 있어주는 게 윤재 도와주는 기다. 그리고 올 때 되면 오겠지. 평생 안 오겠나? 아유, 아주 태평한 소리 잘도 하네요. 해리 얘 하는 거 봐요. 어? 빌미 하나 잡아서 몇 년을 우려먹을 작정인 게 딱 보이잖아요. 어찌됐건 윤재 문제 있긴 해. 죽이든 박이든 두 사람이 해결하게 놔놓고 당신은 한번 물러날 거라. 괜히 저 시어머니가 설쳐봤자 풀리락 하다가도 말짱 도루묵된다.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적당한 데 장가 보낼걸. 하필이면 부잣집에서 자라서 이 콧대가 천장을 뚫고 나가리한테 보냈으니. 아유, 앞으로 우리 윤재 해리 등살에 버텨낼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내가 진작에 그랬다이가. 송중은 솔잎 먹고 살아야 된다고. 아유, 사돈으로 오셨어요. 이게 무슨 소리고? 어, 사돈으로 오셨나 봐요? 아이고, 사돈 총각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아, 예, 저야 잘 지냈습니다. 장인으로 오셨어요. 어, 그래, 그 소박. 명절이라 사돈댁에 인사드리러 왔어. 아이고, 아이고, 사돈으로 오셨습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희 해리가 안 와서 많이 언짢으셨죠? 그래서 제가 대신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이제 그나저나 이런 귀한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이, 누가 오면 어떻습니까? 안사돈도 그건 안녕하셨어요. 아, 예. 근데 며느리는... 아, 예. 저 우리 혜리가 몸이 안 좋아서 같이 오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같이 와야 되는 건데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그러실 것까진 없고요. 아 이제 일할 게 아니라 앉아 있어. 당신 예. 차라도 좀 내온나. 네. 네. 앉아 있어. 예. 어째 그랬죠? 시골 생활은 괜찮으시고 예. 예. 제가 이제 시골 사람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아유 서울 오니까 아주 답답하네요. 지도 나이 쪽에 너무 막 귀농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때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럼요. 얼마든지요. 이거 좀 드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동생분은 집에 없나 봅니다. 아, 그 저희 삼촌은 아까 출동 있다고 나가셨습니다. 아, 예. 저 다름이 아니라 제 여동생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지금 동생분하고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두 분은 혹시 무슨 일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 저 선생님이 저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아, 저 동생분이 살림을 합치자고 했다는데도 제 여동생이 꺼려하는 것 같았어요. 혹시 아이 엄마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아,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좀 말씀드리기가 약간 복잡한 문제가 있긴 한데 곧 해결될 테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 경철이가 끊고 맺는 건 막 확실한 압니다. 지금도 막 차나깨나 선생님하고 뱃속에 알라 걱정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돈으로는 괜한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 예. 아무쪼록 일이 이렇게 된 만큼 두 사람 혼인도 빨리 서둘렀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요. 그 문제도 제가 저 경철하고 상의해가지고 빨리 진척시켜보겠습니다. 예. 그럼 전 사돈으로만 믿고 있겠습니다. 아, 예. 아, 그리고 이왕 온 김에 구서방이랑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잠깐 좀 나갈까? 아, 네. 저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아, 예. 구서방. 요새 해리와의 관계 많이 소원하지? 얘기 들었네. 자네가 결혼 전에 사귀던 여자가 강단이 씨라면서.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얘기 안 했나? 사내 커플이라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때 강단이 씨와의 관계에 정리하기 힘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당연히 깨끗이 정리가 된 거겠지? 물론입니다. 강다리 씨와는 혜리 씨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끝난 사이입니다. 아무리 정리가 됐다래도 과거의 연인이었던 사람과 한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고 있었다니 우리 혜리 많이 놀라고 배신감이 들었을 거야. 다 제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자네도 자네지만은 동탁이가 강다니 씨를 좋아한다고 하니 그것도 혜리한테는 힘든 상황일 거야. 자네가 중간에서 처신을 잘하지 않으면 여러 사람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 명심했으면 좋겠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네도 알겠지만 우리 혜리 자네를 참 많이 좋아해서 결혼했잖아. 따서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주고 잘 좀 다독여주게. 네. 그래. 자네 이제 집으로 갈 거지? 아니요. 처리할 일이 있어서 회사에 가봐야 합니다. 일 보고 바로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알았네. 다니는 차례 잘 지냈나? 안녕하십니까, 어머님. 어디서 본 것 같긴 한데 우리 전에 봤어요? 아니, 어머님, 본부장님이시잖아요. 아, 그러네. 미안해요. 나이가 드니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네. 애미야, 이번에도 설사장 와서 동탁이 방에서 자던데 언제까지 두 사람 그럴 거야? 두세요. 거기가 편한가 보죠. 그래도 부부가 한 방에서 자야지, 엄마. 내가 아빠한테 말해볼까? 넌 구서방이나 풀기나 해. 엉뚱한 데 나서지 말고. 저 좀 나갔다 올게요. 넌 명절 연휴 어딜 나가? 볼 일이 좀 있어요. 무슨 볼 일인데? 그런 게 있어요. 저 다녀올게, 할아버지. 설동탁 또 강단이 만나러 가는 거 아니야?
다녀왔습니다. 오, 설사방 어딜 다녀오는 거야? 아, 예. 사돈 댁에 좀 다녀왔습니다. 저희 시댁에요? 그 서방은 거기 있어요? 좀 전까지 있다가 회사 간다고 나갔어요. 에리야, 아무래도 그 서방이 이번 문제로 너한테 속이 많이 상한 것 같다. 난 뭐 안 그런 줄 알아요? 그러지 말고 네가 먼저 사과해. 명절 때 시댁에 가보지도 않은 건 네 잘못이야. 어쩌면 그 서방도 네가 먼저 화해해 주길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 할머니! 아이고, 우리 사모리 왔어? 응. 할머니 어깨 아파? 어때? 시원하지? 그럼 우리 사모리가 좀 몰라주는데 당연히 시원하지. 아 참. 여기야. 뭐야 이게? 할머니 용돈. 아이고, 이런 걸 뭐 하러 가지고 안 넣어줘? 내가 그동안 할머니 쌈짓돈 많이 가져갔잖아. 이젠 손녀딸이 주는 돈으로 마음껏 한번 써보세요. 고맙다. 아이고, 이제 3월이 다 컸네. 하늘에서 네 애비가 뿌듯해하겠어. 근데 할머니, 우리 아빠 교통사고 당했다 그랬잖아. 그거 혹시 고모랑 상관 있는 거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네 고모가 왜? 그냥 갑자기 아빠가 어떻게 돌아가셨나 궁금해서. 할머니 뭐 아는 거 없어? 사고 났던 거 말고는 아무것도 몰라. 다 지나간 거 생각하면 속만 상한데 뭐하러 생각해. 그냥 잊어. 알았어요. 아가씨, 아침에 어머님 때문에 속 많이 상했죠? 아니에요. 어머니가 오빠 얘기만 나오면 마음이 안 좋아 그러시니 아가씨가 이해하세요. 네. 참 언니, 엄마 치료부터 빨리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면서요. 네. 근데 어머님한테는 아직 치매란 말씀도 못 드렸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조만간 분위기 봐서 말씀드려야죠.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참 걱정이네요. 그러게요. 근데 아가씨, 혹시 사모리 애인 봤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사모리 애인 회사 사람이래요. 정말요? 누구래요? 그건 말 안 해주던데. 암튼 사모리가 엄청 좋아하나 봐요. 나보고 데리고 오면 허락해 줄 거냐고 몇 번이고 묻더라고요. 그래요? 누구지? 네, 본부장님. 지금요? 아, 알았어요. 아, 본부장님이에요? 뭐래요? 장미래에 왔나 봐요. 저 좀 나갔다 올게요. 아, 저렇게 좋을까. 본부장님 전화만 와도 얼굴에 생기가 도네. 본부장님. 어, 다니야. 갑자기 찾아와서 놀랬지? 네. 근데 여긴 어쩐 일이세요? 이런 날은 가족들이랑 보내셔야죠. 저기 궁금한 게 있어서. 뭔데요? 저기 어제 너희 집에 갔을 때 어머님이 날 못 알아보시던 게 아무래도 이상하더라고. 날 몇 번이나 보셨는데 갑자기 그러시니까. 혹시 너희 어머님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다니야,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실은 우리 엄마 지금 좀 아프세요. 뭐? 어디가 편찮으신데? 치매시래요. 뭐? 그게 사실이야? 네. 아, 네가 많이 놀랬겠네. 왜 나한테 진짜 말 안 했어? 우리 집안 문제인데 괜히 걱정하실까 봐요. 그런 말이 어딨어. 네 문제가 내 문제이기도 한데. 그래서 상태가 많이 심각하신 거야?
병원에선 초기라고 했대요. 관리만 잘하시면 나빠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데. 행여나 저도 못 알아보실까 봐 걱정돼요. 벌써부터 왜 그런 생각을 해? 이럴 때일수록 네가 어머니 옆에서 힘이 되어드려야지. 약한 모습 보이면 돼? 그러게 말이에요. 나도 강해져야지 다짐했는데 이상하게 본부장님 얼굴 보자마자 눈물이 나오네요. 안 그래도 너 힘든데 왜 자꾸 이렇게 힘든 일만 생기는지 모르겠다. 어머니는 열심히 치료 받으면 꼭 좋아지실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 알았지? 네. 아이고, 세희가 우리 집에 안 온 것 때문에 사돈 누님이 많이 미안하셨나갑다. 직접 찾아오기까지 하시고. 그럼 미안해야죠. 세상 천지에 그런 경우 없는 짓이 어딨어요. 아이고, 우리도 막 선물 좀 준비했어야 되는 긴데 빈손으로 가시기가 막 죄송하네. 아, 근데 아까 사돈 누르니 선생님이랑 서방님 살림 합치는 거 말씀하시는데 말문이 딱 막히더라고요. 두 분 그냥 살림 합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대체 뭐가 문제예요? 좋았습니다. 왔나? 어디 갔다 왔노? 공주 씨 좀 만나고 왔어요. 선생님이랑 무슨 얘기했어요? 공주 씨가 공주 엄마를 우리 집에 들어와 살게 하자 그러더라고요. 네? 아니, 선생님이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뭐 혹시 삼촌이랑 숙모랑 다시 잘 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형님, 형수님 두 분 제 얘기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아, 예, 뭔데요? 실은 공주 엄마가 아프대요. 아니, 어디가요? 암이래. 그것도 말게. 예? 아, 두 분 왜 아무 반응이 없으세요? 혹시 두 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 다 알고 있었다. 예? 아니, 근데 왜 말 안 하셨어요? 아, 우리도 서방님을 속일 생각은 없었는데 동서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행여나 서방님한테 짐이 될까 봐 염려된 모양이에요. 자기 병 알고 남은 생 공주하고 살고 싶어가지고 찾아왔는 갑더라. 어찌됐든 이래 알게 됐으니까 해. 경철이 니도 공주 엄마 너무 미워하지 마라. 어이? 아빠. 우리 공주 색칠놀이 중이네. 응. 근데 아빠, 추석인데 엄마 오라 그러면 안 돼? 큰엄마가 전도 부치고 맛있는 거 많이 했는데 엄마도 같이 먹었으면 좋겠어. 공주야. 큰엄마가 엄마한테 전화해본다 그랬는데 엄마 안 왔단 말이야. 아빠가 좀 해줘, 응? 우리 공주, 이리 와봐. 아빠, 왜 그래? 아니야, 아무것도. 본부장, 어쩐 일인가? 이 추석 연휴에 연락을 나오고. 아, 급하게 상의드릴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쉬시는데 방해한 건 아닙니까? 아, 아니야, 아니야. 본부장이 상의할 일이 있다는데 당연히 와야지. 그래, 무슨 일인가? 다름이 아니라 다음 주에 주주총회를 열었으면 합니다. 주주총회? 아니, 그 안건은 뭔가? 안건은 추후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이 사진들을 포섭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
그건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구본부장이 부탁하는 거면 다 뜻이 있겠지. 내 이사님들 만나서 얘기 나눠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보게. 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우린 이제 한 배를 탄 사이 아닌가? 구본부장 같은 파트너라면 얼마든지 신뢰할 수 있지. 아, 이만 가봐야겠네. 네, 들어가십시오. 그래, 수고하게. 강다니 씨가 일을 잘못해와서 다시 알았더니 글쎄 오빠가 나보고 강다니 씨한테 일 시키지 말라네요. 말해봐요, 윤재 씨. 내가 얘한테 일 시키면 안 돼요? 윤재 씨. 어디 갔지? 엄마, 강다니는 어디 갔어? 안 보이네. 아까 본부장님한테 전화와서 만나러 갔어. 뭐? 여기까지 또 왔단 말이야? 그래. 그리고 너, 고모한테 강다니가 뭐야? 엄마한테 제대로 혼나야 정신 차릴래? 아, 알았어. 고모, 됐지? 아가씨 왔어요? 본부장님이랑 데이트 잘했어요? 네. 먼저 들어갈게요. 고모, 너 지금 할머니가 저렇게 편찮으신데도 연애할 맛이나? 어디 본부장님을 여기까지 끌어들여? 그런 거 아니야. 아니긴. 너 진짜 할머니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나도 할머니 걱정돼서 바쁜 일 다 제껴두고 이렇게 집에 있는데 넌 네 볼 일 다 보러 다니고 양심에 찔리지도 않아? 알았어. 앞으로 신경 더 쓸게. 참 사모라, 너랑 교제한다는 사람 우리 회사 사람이라며? 어, 맞아. 누구야? 내가 아는 사람이야? 나한테 신경 끄라니까 왜 자꾸 이래? 궁금해서 그러지. 다음에 기회 되면 꼭 소개해줘. 알았지? 잠깐만. 누구 전화인데 안 받아? 아니야, 안 받아도 되는 전화야. 나야, 너희 집 근처 공터에서 기다릴게. 누구 전화길래 그래? 나 잠깐만 나갔다 올게. 솔범 부장 방금 만나고 왔는데 누구 만나러 가는 거야? 여긴 왜 오셨어요? 너 혜리 씨 때문에 마음 많이 상했을 것 같아서. 그날 그래서 기분 안 좋았던 거 맞지? 구본부장 아니야? 내가 기분이 좋건 말건 본부장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저 괜찮으니까 그만 가보세요. 아니야. 다니가 아프지만 않았더라도 그렇게 안 됐을 수도 있으려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두 사람 맺어졌으면 좋겠는데 내가 죽어도 마음 편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도 윤재일은 그만 잊어. 제가 회사에서 강다니 얼굴 볼 때마다 얼마나 괴로운 줄 아세요? 아니 걔 아직도 회사 안 나갔어? 이 아가씨는 누구야? 안녕하세요 할아버님, 강다니라고 합니다.